자, 이렇게 하던 거 있거든요. 아임 켰네. 자, 하던 거 일단 덱 보여드리겠습니다. 덱 망자의 혼 좆도 필요 없어요. 부원 3D가 있죠. 자, 방어구 상인 뭐 사제는 이 깊은 글 기술자가 별론 것 같아. 그 전용 그 기계가 계속 나오는데 진짜 별로야 그게. 뭐 이런 거. 이게 전체적으로 이코가 이코아 수인이 다섯 개가 있는데 막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 1코가 3개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줄였어야 하지 않나. 너무 이게 3코가 5개, 6개, 6개고 이러니까 이게 2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고코를 그래서 많이 뽑아놨는데 그 또로가 부족하니까 원할 때 안 나와가지고 이게 되게 뻣뻣하더라고. 패가 말라 결국. 그 초반에 고코가 나와 고코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정도로 복불복이 돼버려서. 차돌짬뽕 먹고 미래본 제라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4승 할지 안 할지. 아, 5승 할지 안 할지. 이거 3승 2패인데 5승 할지 안 할지. 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저죠 이거. 사실 뭐 패배에 걸면 됩니다 이거. 사실상 9운까지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9운까지 가도 이게 막 그렇게 세지가 않더라고. 광역기는 두 개 있습니다. 대규모 실성하고 죽음의 역병.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병 가도 문제야. 패가 말라서 역병으로 치워도 못 가라. 1, 2, 3이네요. 일을 하나 뺄까 했는데 그냥 가져갔어요. 붙이는 거라.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오케이. 이건 전사가 쓸 수도 있겠다. 정규전에서 이거 써요? 안 쓰겠지? 쓴? 동전. 오. 퉁. 퉁. 건드리면서 하는 거야. 퉁 하트. 이코를 냈는데 이걸 했다. 그럼 뭐다? 이코가 그냥 낼 게 있었으면은 이걸 안 냈죠, 먼저. 어? 뭐임? 자, 이걸 죽이면은 하니까 요걸 내죠. 4코가 애매하네. 3코 내고 이거 내고 힐을 했었어야 됐나? 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독성.
이거 요거 잡아야지 뭐. 건드리면 사는 거야. 7체력이거든. 이득 교환 할 이게 이득 교환이에요. 이거 해서 얘가 죽어버리면 얘가 있으니까 물동이가 그러니까 이게 물동이가 좋아. 7이죠. 근데 5 하죠. 얘가 나가는 게 낫나? 얘가 나가고 다음에 되자. 이래도 이득이 아니야. 진짜 게을봐도 집게 이게. 아 재밌겠는데. 아 속고.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발견? 발견 하나 갈까? 이게 꼭 나와. 너무 싫어 이게. 근데 내가 없어. 양폭탄 갈까? 우리 것도 정리돼.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얘는 기계 괜찮은 게 많을 거야. 구댕이. 어? 신청? 4. 치고.
치고 성수인데 5코잖아. 요거다가 히라고 쳐도 되는데 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비처럼 날아서 여기가 제자리구나.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안 나오면은 이게 너무 뻣뻣해 되게. 네? 기분 없다고요? 뭘 도와드릴까요? 사냥! 개간 전로를 부족해! 개간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내 대게에 있는 카드를 맡아둡니다. 이게 그 33이 붙으니까 얘도 미친놈이 되잖아. 이거요? 사제 라즈 빌런이에요. 빌런 어쩌죠? 어떻게 한다? 또 나옴. 요거까지 깔아. 어때? 경계를 늦추지 않을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더 세게. 그건 안 나와도 이게 한 턴. 아씨.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너희 도움 따위 필요 방어의 실력은 점점 강해진다. 물딩딩 나오는 게 있고 나중에 하네. 왜 그랬을까요? 물딩딩이면은 이거 하고 때릴 때 나올 거 아니야.
팀은 없다고요? 다시 다가옵니다. 몸소리 쳐라!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가요? 조금 계속 넣어주면은 이게 순환이 되니까. 그렇게 하죠. 딩딩. 대간 제가 보관. 욕겨야 해 이게. 이거 근데 얘가 이걸 치고 안 치고 갈게요. 왜냐면 얘가 정리해야 될 숫자 아닌가? 아 어차피 치지 얘가. 아 얘 살 것 같은데? 내가 있었나? 아 있었지. 정말의 시작이. 한 순간도 경계를 놓치지 않으리라.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게 많아. 분명치 알더라. 집어넣는 게 한 장 싸움에서. 명치 못 쳤다. 근데 이제 하나씩 툭툭 내면 어떡할 거야? 팔지. 어, 이런 걸 뽑았어? 그래서 얘 계속 뽑는 걸 했었구나. 아 이제 뽑는데? 무거운 거? 빨간 건 제리 맛이 난답니다. 빛으로
자격 있는 자에게 여기가 제자리구나. 준비. 다 내는 게 낫겠지? 다음에 구혼 나오고 이러니까. 가게 주인 나와도 섞고 엘레크 탈 것도 다. 구혼? 90일. 전투 준비. 운 다 썼다요? 손에 야수가 없었나 보지. 야수가 있었네. 오뎀 주고 싶어서 그랬나? 기계 발견으로 뽑기 기계 나오면은 개사기고 안 나오면은 개열받고. 아 이게 좀 잘못했던 것 같아. 4코 플레이가 없었는데 3코 이거 그냥 민병대 내고 4코 때 이거 내면서 힐했으면 이거 내면서 힐했으면 나왔을 것 같아. 양폭 대 광폭? 아 이거 내서? 일꾼?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필드 하나 죽지 않았나?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요거는 또 나오면 좋은 거라서. 요것도 아 이건 안 좋죠. 가져가면 요거는 가져가면 좋죠. 1, 2, 3 좋죠. 가져가면 망제요. 좋은데 왜 장풍 한번 쓸까 얘가? 이거 죽음 쓸데가 없는데. 아 잡아줘. 잡아주면 땡큐지. 너희 도움 따위 필요. 요것도 빠졌고. 이거 진짜 안 좋지 않아?
터지잖아 이거. 나를 위해서. 이걸 하나를 내는 게 낫겠지? 힐을 하면 어차피 제거되고 장풍 쏘면 약해지니까 이거 내는 게 낫지. 동굴의 통곡에 오싹해지는 건. 열받는다. 근데 지금 속공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깔기?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 보기? 보고 왜냐면 힐까지 해주면 좋거든. 이건 뭐야? 3사가 나오자. 힐까지 되니까 요거에다 힐까지 되니까 이게 불기둥 생각해서 이거 하나를 박아 놓는 것.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폐부충 겁나네. 어차피 장풍이 죽잖아. 요건 잡아야 되지. 어차피 중매야. 근데 이걸 내봤자 어차피 각개격파야. 그치?
어쩌죠? 어떻게 한단? 설탕 정령이 네 개인가 있을걸요, 여기? 어쩌죠? 어떻게 한다? 그리고 강화시킨 거, 이걸로 강화시킨 거 나왔었나? 다음에 구훈이 나오면 얼추 비벼짐. 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 뽑은 만큼 하는 것 같아. 이기는 것 같아. 진술을 보여드리죠. 달달하게.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나비처럼 날아서 발처럼 쏜다. 침묵만 침묵만 없으면 괜찮죠. 엘레꾸로 많이 교환하죠. 어쩌죠? 어떻게 한다? 하지만 3코스트 5-4 올빼미라면? 이거 왜 안 치고요?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이건 무조건 교환당하니까 이거 해줘야 되고. 한 턴 더 볼까? 이걸로 한 번 더 끌어볼까? 왜냐면 체력 공격력이 다 낮아가지고 뚫으려면 이거 근데 이게 빠지잖아? 이거 각이 이제 안 나온다? 여기서 나왔어야 돼. 필드 먹어서 시작하거나. 근데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요걸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쩌죠? 어떻게 한다? 정리되면 이제 요런 걸로 나가고 얘도 뭐 하나 나가고. 신난답니다. 시스템 발표. 60일. 근데 아껴서 쓸 거면 지금 엘레크를 쓰면 안 되잖아. 여기다 이렇게 하라고? 전투 준비. 요건 어때? 아 근데 너무 교환인데?
장풍. 요거 장풍. 하나 더. 설탕이 엄청 많잖아, 얘? 설탕 몇 개 냈거든? 글쎄요. 뭐 얘가 지금 그 뽑기 기계로 버프된 애가 죽어가지고 빨리 해. 하기 싫어? 하기 싫어진 것 같아요. 아구용 하나. 이게 제일 이쁘긴 한데 여기 없겠지? 이건 아니잖아. 4 이거지. 여기에다 이거지. 아 이거에다 이건가? 아 이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아 난 이걸 내려고 했어. 멍청하게. 하수인 알차게. 제거 되겠는데 얘도? 괜찮아 이거 있으니까. 악령의 책으로 세 장 뽑은 게 좀 에바였던 것 같아요. 발견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사기긴 사기다. 타락 안 시키면 별론데 타락 시키면 진짜 사기다.
어쩌죠? 어떻게 한담? 얘랑 이렇게 시너지가 좋았네. 답답 숨이 콕 9 10 14 하려면은 요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 다 박아야 돼. 어쩌죠? 어떻게 하냐? 안 그럼 힐에 또 지금 박을 수 있을 때 박으세요. 여기다가 얘 살리려고 두 개는 살고 이거에다 두 개 살고 아닌데 도발 있어. 아 도발이 있는지 몰랐어 얘가 이 친구가.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이거 안 먹을게요 성수로. 이거 나왔으면 끝났지 뭐. 힐이 아까워서 정리했습니다. 힐이 아까워서. 아. 그리고 팡대 나오는 거 아니죠? 다크문 토끼용 방어구 상인. 아 이쪽 오른쪽 근데 오른쪽으로 나오잖아. 여기로 나오잖아. 근데 이거 내서 뭐하지? 갖고 있을까? 낼 이유 없는. 오 오케이. 안 낼 이유도 없잖아. 아 나이사 4코 됐네? 근데 굳이 이걸 뺏어야 되나? 이거 하나만 쥐고 있으면은 불페라에서 잘 안 나오면. 그리고 얘가 안 죽잖아 지켜주면. 지금 얘는 지금 몇 장 없다고. 뭘 잡을지 아무도 모르죠. 잠입 완료. 사진 이제 후반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 이쁘게 가서. 이것도 낼 필요도 없어. 이거 내고 건드리면 사는 거야. 카드가 거의 없어요. 야 역병에 무거운 미라가 죽은 게 좀 지금 나왔으면 좀 짜증났을 텐데.
부르고 가벼운 어? 여기는 많죠. 두 장만 막으면 끝나죠.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어. 이겁니다. 투기장 5승. 어때요? 정신 번쩍 들죠? 자, 예측 시작. 투기장 6승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6승 이상 한 번만 이기거나 한 번만 치거나. 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소소하게 정배로 가본다. 자, 여러분들 진짜 억지로 이겼어요. 솔직히 알죠? 진짜 억지로 이긴 거야. 진짜 원래 져야 돼. 이제 또로이드 만나고 집니다. 또로이드 이 정의구현은 또로이드죠. 어? 사제 대 사제는 처음 보는데? 그 상대는 안두인! 일찍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스타트는 좋아요. 울챙이 두 마리. 얘네 혈트롤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다른 건가? 좀 달라? 그러니까 혈트롤들이 이제 섬기는 로아, 로아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인공 로아인가? 뭐야 이건? 이걸 잡아야겠는데? 너무 사기잖아. 저거 뭐야? 그리고 3코가 다행히 있었어.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이거 아니지 돌리랑 도트는 불페라가 운전하지. 3코에 3호를 내. 싸가지 없게. 어? 힐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도발. 무조건 무거운 거? 왜? 카드의 뜻대로. 이거 거인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5, 6 나가는데?
코인. 오호. 오호. 힌트?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아, 나 이렇게 해버리네. 어, 힐을 해버리고 쟁여놔? 이 새끼 쟁여놔? 이게 뭐였지 이거? 영웅 제목요? 왜 힐을 해버려? 왜 힐을 하지? 어차피 안 죽는데? 싸갈탱이 없이 싸갈탱이가 없어. 하수인 안 까냐? 어? 아. 도발로 한 번 맞고 그럼 힐을 해서 때리겠죠? 그럼 의미 없죠? 아, 천복 까는 거 싫은데. 이 은근히 좋더라. 왜냐면 요즘에 폐보충이 아 실성. 폐보충 메타라. 요거죠? 근데 역병도 있어가지고 얘가 곤란하네. 얘는 또 제압기가 많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툭툭 내자 이제. 하나씩 툭툭. 더 이상 낼 필요도 없다. 두인이 왜 이거 필드 먹는 용으로 안 썼지? 풀로 힐하고 싶어서? 이거 나왔으면 개까다로웠는데. 어. 성수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또 나와. 너 카드 두 개씩 써? 나 그 훈. 1구 훈. 용사. 요거까지만 내자. 연상 스포. 너도 있니? 나도 있어. 꽝 때리기. 신성한 폭 발.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Fuck you. 자, 또 억지로 이겼네요. 또 억지로 이겼어요. 3승일 때 투자할 걸. 그죠? 3승일 때 투자할 걸? 5승일 때 투자할 걸?
투자를 할 이 생각 들 때 투자할 걸. 이제는 또 늦었을 것 같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투자할 걸. 자, 7승 이상 봅니다. 7승 이상. 55대 5라고 해가지고 아 승 확률이 낮은데 이러면 승에 아, 못 걸지 이러면서 안 거셨던 분. 근데 하지만 용기 있게 무지성으로 투자하신 분. 희비가 엇갈리죠. 예, 주호민 작가님하고 했던 그 덱입니다. 바로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드릴까요? 찜창맨 더보기에. 이거 어떻게 올리지? 거기는 이제 본편에 편집 안 되는 것들이나 쇼츠 올라갑니다. 언젠가 지겠지. 그치, 언젠가 지겠지. 이 덱은 절대 언젠가 지는 덱이야. 아 이게 이 카드를 모르겠네. 이게 각 직업을 한 번씩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카드가 있고 무슨 카 언제 까다롭고.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그 훈 하나 가져가기 어때? 이거 진짜 그 훈 이거 결국은 돌아가더라. 결국은 돌아가. 아니 결국 진짜 나중에 안 나오면 진짜 짜증나. 기술자는 다 가져가야지. 후턴이니까. 아니다. 아 후턴 아니 어, 얘가 1코 1일이 나가면 동전 쓰고 나갈만 하니까 두 개 다 가져가고. 똥이꾼 하, 9코에 딱 나와야 돼. 맞아 얘는. 알았어 알았어. 근데 5코는 가져갑니다. 양보 못해. 아.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읽고 쉬었어. 선턴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성적으로 9코니까 갈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야 흑만데 이걸 고르네? 진짜 고를 거 없었나 보다.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동전 쓰고 이거 나가는 게 맞습니까? 난 진짜 아닌 것 같거든? 어차피 이거 내면 잡아줘. 이걸 하나 보는 게 맞죠. 동전 쓰고 나가면은 진짜 코스트 다 이 커브가 다 깨집니다. 주문 5호가 되네? 칼로 되면? 3코 4코는 없고 서커스 융합체 뉴뉴 아, 3코 4코 해도 되는데. 아, 아니, 이게 아니야. 그거 몇 코죠? 아, 4코가 돼. 아, 원래 5코야? 그럼 이게 낫지. 동의가 있고 요게 있고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교환되니까 지금 나가고 요까지 되고 요거는 속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취약한 것 같아.
어차피 이거로 교환이 되니까 깔린 걸로만 봤을 때 뭐 얘가 체력이 많아서 잘 안 죽으면 얘가 또 발동이 안 되고. 때렸으면 뭐지? 근데 얘 어떻게 쓴 거야 이거? 아 이거 두 개 거구나 흑마랑. 이게 문제는 이거 내면은 그 뽑기 기계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내면 침묵? 지금 이거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여유가 없으면은 이것도 못 내. 여유 있을 때 내야 돼. 시간이 좀 걸려서. 얘는 가져갈 만하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져가고 다음에 7코죠. 8코 동전 쓰고 7코에 8 나가고 8코에 8 나가려면은 지금 동전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난다나라로 이제 못 잡아 이거. 어? 악마인데? 서약! 오! 후? 후 교환? 여기서 툭 하나 나갑시다. 긴 필드에 툭 하나 나가. 불 들어왔어요? 어 불 들어왔어요? 읽고 있어요? 흑마는 제압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두 개 냅시다. 어때요? 이거 어차피 뽑아주니까 페널티가 없잖아.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요거 하나 그만 조절하면서 광고. 어 멈추네? 가라. 속공에다 이거 너무 좋죠. 타락시키고 자격 있는 자에게 기운이 명령입니다. 아 그분 다크문 빠졌을 때 그분 갖다 받고 광대
그건 또 뽑아야지. 아. 실성 여기다 갖다 박아도 실성 이거 내 거 살 수 있겠는데? 웅덩이 내 거 넘기라고? 웅덩이가 뭐야? 힐 주고는 할 필요가 없죠. 6, 7. 7인데 어차피 두 방인데 다. 아 얘가 이렇게 붙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5코 바로 내야 돼. 오케이. 아씨 오케이 살았다. 웅덩이 하하하 하하히 호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있어? 그렇게 하죠. 이거 물 내릴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어, 또 있다. 이건 때려야죠. 하나, 둘, 셋. 근데 실성은 좀 아깝지 않아요? 요거를 하나 정리, 요거 돌진으로 하나 정리. 9군 하나 남어. 아, 다 박아야 되네. 자, 9대2. 7이라서 안 되고 그냥 갖다 넣고 해야 할 거. 치고 실성하면 된다고? 실성 아끼고 싶지 않아? 그냥 하자. 요거를 7이니까. 지금 9장 남아서 이거 최대한 길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성하면 때리고 다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실성 별론데? 한 턴에 이거 죽으면은 한 턴에 한 장에 한 턴 버틸 수 있음. 그러면 카드 교환으로 너무 좋음.
그 뭐 찌꺼기 엄청 나오는 건가 봐. 아 뭐 이게 쭉쭉 퍼뜨리기? 우후. 또로. 삶은 더 빼고. 요것도 먹으면 좋거든? 요것도 먹으면 좋아. 실성? 실성. 이거 한 장으로 달달하게 썼어요. 도발도발로 계속 버티다가 다 모아가지고 필드 물 내리면 될 것 같은데?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네 카드 발견. 아마니. 잡고 하자고? 왜? 중매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왜? 아. 전투 준비. 필요 없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다. 아, 이거 또 억지로 얘기했네요. 아, 또 이걸 억지로 제가 억지로 이기면 안 되는데. 아, 자꾸 초반 핸드가 좋아져 억지로 이기네. 아 진짜 초반 핸드가 너무 좋아 진짜. 야 이거 8승 8승은 힘들지. 3승일 때 투자할걸? 5승일 때 투자할걸? 6승일 때 투자할걸? 7승일 때 지금 투자할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역기 강나무 팍팍 쓰라고. 근데 광역기 각 아껴가지고 아까 이긴 거거든. 그 미라골렘 하나 유도해가지고.
이번에도 아, 지금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투자 안 할래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씩 집어갑니다. 손에 두둑하게 포인트 하나씩 다 집어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큐 돌리라고 하는데 큐 돌리라는 사람 지금 볼까요? 채팅 보겠습니다. 큐 빨리 돌려 이러는데 1번에 거신 분들이 많네요. 큐 돌려 1번 거신 분. 야, 그냥 1분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냥 이미 아, 믿음이죠. 이건 믿음. 자, 핸드 보고 고르려는 이 그 졸렬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냥 1번 걸고 빨리 큐 돌려. 라줄 그 상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확률 조금 뭐 이거 핸드 보고 조금씩 확률 올리는 거?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어라? 의미 있는데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톨비루. 자, 오른쪽에서 계속 뽑아야겠네. 이번 턴 한번 뽑아주고. 오케이. 다음 턴 한번 뽑아주고. 이거 내고 다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썼어요. 그 안에 3코 뽑으면 돼. 그 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돈이 필요한가요? 자, 동전 쓰고 3코가 나갈 수 있습니다. 동전 쓰고 3코 나가면은 자, 한 번 붙여주는 거 2코 나왔으면 좋겠어. 나왔네? 붙여주는 2코? 자, 음성 서치. 음성 서치 나쁘지 않죠? 2코 3댐. 까다로우리 2형 2코 3형제 다 나왔었어. 까다로우리 2코 3형제. 돼지가 도망갔어요. 아. 스바. 실성으로 가져가기 싫은데. 6코스트가 할 게 없거든. 그럼 이걸 사서 하나 까는 것도 방법이야. 카드의 뜻대로. 코스트 플레이 하는 게 힐 회계는 뭐가 안 좋냐면은 이건 나중에 껴서 쓸 수가 있는데 힐 회계를 하면은 다음 턴에 성수하면서 못 가라. 요거로 가져가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할 수 있잖아. 다음에 요걸 쓰면은 어차피 코스트가 남아서 힐도 못 해주는데 다음에 성수하면서 요게 안 되잖아. 이거. 얘는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요거 요거 가고 7코 플레이 있고 하니까 늘까요?
그냥 내면은 죽어버리잖아. 근데 얘가 계속 나오면 계속 교환이 돼서 얘가 들어가면 좋아요. 기분 없다고요? 내지가 도망갔어요. 또 7코 나가고. 안 그랬으면 이거 또 살렸으면 또 나왔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게 박아 놓는 게 이거를 가면은 4코밖에 안 되고 속공을 안 쓰라고? 근데 제압기 당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쏘네요. 다음에 이제 요거로 교환이 되니까 박아놓으면. 근데 이게 안 박으면은 제압기 이 많은 것 중에 나와가지고 터져버리면 알차게 쓰네. 그 막 서로 쾅쾅쾅 때리는 거 있는데 삼주기. 오케이. 이거 지금 낼게요. 체력 많으니까. 어차피 그거 계속 정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나오면은 이거 교환하고 이게 또 찌꺼기 남아서 골치 아프니까 이거 나가는 게 낫고 다음 턴에 구혼 예약돼 있고 이제 웬만한 경우 아니면 구혼 그냥 나갑니다. 지금 서로 광역기 지금 각 보면서 지금 잽잽잽 날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죠. 뭐가 좋을까? 저는 그거예요. 나는 풀로 싸워. 근데 얘네 좀 잽잽잽. 해보충하면서. 느낌 좋아. 나도 그래. 만약에 얘가 뚱해진다면 근데 있겠지. 뭐 그 이거 골라가지고 개박 개 그 갖다 박기 있겠지. 그 사코였나? 가라. 어? 아, 오코. 이거 하나 깔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깔고 요거 그럼 어차피 발견 이거 좋고
아니면 그냥 내도 돼. 얘 엉뚱해지면은 못 지나가고. 실성이 만약에 얘는 뭐 알아서 갖다 박을 거고 그리고 카드의 뜻대로 근데 이게 만약에 실성 안 하고 하잖아 13뎀이 들어가가지고 실성이든 뭐든 쓰긴 써야 돼요 지나가면은 진짜 위험해져 근데 이거를 잡고 하느냐인데 잡고 해야죠. 안전장치 오작동. 아 영능 4일이니까 아, 그렇게 할까? 안전장치 오작동. 근데 지금 제압기만 남는데? 제압하고 깔 게 없는데? 때린 곳을 또 때려요. 몰랐군. 아주 훌륭해. 얘는 왜 한 번도 안 온 거야? 예측 결과는